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줄이는 맞춤형 보육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보육료 지원 삭감 등의 반발에 일부 민간 어린이집도 오늘 하루 운영을 축소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 만 2세 반 14명 가운데 3명만 등원했습니다.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줄여 보육료 20%를 삭감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어린이집이 운영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지역 600여 곳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맞벌이 등 가정 보육이 힘든 아동 등 정원의 3, 40%만 등원했지만 전체가 등원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들은 현재도 부족한 마당에 보육료가 더 삭감되면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한 반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 아이 엄마가 오면은 부러워서 그냥 울어요.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정서적으로 오히려 더 불안감을 주고 소외시 되는 느낌, 부모한테 어떤 배신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직장맘은 직장맘대로,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아이를 맡길 걱정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은 결정되어 있고 전업주부 엄마들이 눈치가 약간 보이는 거야. 우리 애는 20% 삭감된 애고 제일 때는 돈이 남은 애들이고 그러니까 종일반 아동을 늘리기 위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일반을 만들 수 있는 엄마들은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 아빠가 사업자라든지 뭐 이러면 그 밑에 들어가라고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해서 맞춤형 보육이 철회되거나 연기되지 않을 경우 전면 휴원을 강행할 수도 있어 어린이집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